앞으로 생길 핵심 6대 광역철도망 노선은 어디일까요? 도시와 도시 경계를 이어주는 신설 노선 계획 빠르게 알아봅니다. 먼저 서울에서 인천 검단과 김포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 2개 역과 김포시 7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이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56km 길이의 중재안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기존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는 건 물론 서울에서 검단과 김포 신도시까지 전철로 20분대로 빠르게 이어줍니다. 세부 정차역과 노선을 두고 인천과 김포의 갈등은 여전하지만 이번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면서 2033년 개통이 기대됩니다.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도 추진됩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지나 청주도심과 청주국제공항에 이르는 총연장 64.4km의 노선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처럼 시속 180km의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돼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이른바 CTX로 불립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충청권 주요 거점 도시인 대전과 세종, 청주가 각각 30분 생활권 철도망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이 노선이 정부청사에서 조치원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과 연결되면 대전 정부청사에서 서울까지 90분대 주파가 기대됩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는 2034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수도권과 청주국제공항을 30분대에 주파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충북 내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총길이 78.8km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동탄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기존 80분에서 23분으로 줄어들고 동탄에서 청주공항은 34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는 2034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광역철도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노선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경산에서 대구를 지나 구미를 이어주는 1단계 사업을 연장해 김천에서 구미까지 22.9km 구간을 이어줍니다. 대구권과 경북 김천을 연결해 인접시도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이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서대구역 경북 의성군을 잇는 61.3km 구간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30년 신공항 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수건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노선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총길이 34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경강선과 경춘선, 춘천속초선의 중간에 지어지며 향후 원주춘천선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수도권과 강원도 홍천 중부내륙 연결을 통해 일대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추정 사업비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6대 광역철도망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되면서 6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지금까지 6대 광역철도망 신설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